안녕하세요. 한글 정쌤입니다. 오늘 우리말 바로쓰기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붙이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붙이다, 붙이다. 발음이 똑같습니다. 그렇지만 첫 번째 붙이다에는 받침이 없습니다. 이 받침이 없는 붙이다는 편지를 붙이다, 메일을 붙이다 할 때 이런 붙이다의 뜻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붙이다로 쓰여져 있는 티읕 받침이 붙여져 있는 붙이다의 의미는 서로 붙게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는 뭐 벽에 풀로 포스터를 붙이다 할 때 그때 붙인다 할 때는 티읕 받침이 붙어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이 혼동해서 사용하시는데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은 이렇게 외워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우표를 붙여서 편지를 붙이다. 우표를 붙이는 것은 뭐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에는 받침이 붙어 있구나. 그 다음에 편지를 붙이다. 붙여서 보내버리니까 받침이 없죠.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받침이 없는 붙이다는 편지를 붙이다, 소포를 붙이다. 두 번째 티읕 받침이 있는 붙이다의 붙이다는 뭐를 붙게 하다라는 의미의 붙이다입니다. 우표를 붙여서 편지를 붙이다. 이렇게 외워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우표를 붙이니까 받침이 붙어 있구나. 그런데 이 붙이다의 의미에는 지금 우리가 혼동해서 사용하는 이 의미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받침이 없는 붙이다의 의미에만 해도 한 지금 8가지, 국립국어원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한 8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. 또 풀로 붙이다 할 때의 그 티읕 받침 있는 붙이다에도 10가지 이상의 뜻들이 있습니다.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댓글창에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뽑아서 보실 수 있는 파일을 넣어드릴 테니까 비교해 보시고요.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혼동해서 사용하는 메일로 붙이다, 우표를 붙이다의 의미는 혼동해서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혼동하시기 때문에 잘 구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우표를 붙여서 편지를 붙이다. 잘 일상생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